68페이지 3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호수 이름이? 어렵지, 그쵸? 아, 페이그니오, 페이그니오, 벌써. 자, 내용 요약한 거. 루이지애나의 페이그니오 호수는 두 번째. 세 번째. 원래 호수는 다 민물이지, 그쵸? 바닷물로 채워진 호수. 특이한 호수가 생긴 거지. 어디 볼까요? 레이크. 어, go through. regular change. natural cause. due to industrial disaster, entire, 완전히 전적으로, company, drill into, salt mine, look for, accidentally, punch, leak into, drain into, reverse, 거꾸로 하다. 그런 얘기죠? 리버스, 거꾸로 하다. 플로우가 흐름. 그 뜻인 거지. 커넥트, 커즈, 풀 인투, 머린 라이프, 프레시 워러, 얼터, 에코 시스템. 오케이. 자, 3번 문장 들어가 보니까. 모스트 레이크스, 대부분의 호수들은요, go through, 겪어요. 뭐를? 주기적인 변화를 겪어요. 무엇 때문에? 자연적 원인들로 인해서 주기적인 변화를 겪는다. 비가 너무나 많이 온다든지, 또 비가 오지 않아서 호수의 물이 마른다든지, 뭐 그런 일정한 주기적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러나 an industrial disaster once, 어떤 산업적 재해가 한 번은 changed, 변화시켰는데,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곳에 호수인 페이그니어르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산업적 재해가 이 호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1980년에 어떤 회사가 was drilling into a salt mine, 소금 광산에다가 드릴을 뚫고 있었대요. 근데 이 소금 광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below the lake, 호수 밑에 있었던 거지. 드릴을 왜 뚫었다고요? 기름을 찾기 위해서. 소금 광산 밑에 있는, 이 호수 밑에 있는 소금 광산에 드릴을 뚫었는데, 그 드릴이 우연히 광산의 어떤 구멍을 펀치듯 친 거죠. 그리고 호수 물이 빠르게 모아기 시작했어요. 그 안으로, 광산 안으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지. 아까 우리가 호수 밑에 소금 광산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그 광산에서 기름을 찾으려고 그 구멍을 뚫다가 잘못해갖고 호수까지 삐져나오게 이제 펀치를 뚫으니까 호수물이 그 속으로 당연히 새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ost of the rainwater, 그 호수의 물 대부분이 광산으로 drained into,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게 또 바꿔놓은 거죠. 운하의 흐름을. 어떤 운하, 위치 이후에 주 안 나왔지, 그치?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 호수와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운하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동시에 causing 어떠어떠한 일을 야기시키면서 이런 얘기지. 뭘 야기시켰어요? 바다 밑에 있는 소금 물을 그 호수로 끌려 들어오게 야기시키면서. 분사 구문이 쓰인 거지, 그렇죠? Though no one was hurt during the disaster. 비록 뭐뭐이지만 여기 do 대신에 in spite of나 despite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재난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하거나 한 것은 없었지만 이것이 호수를 변화시켰습니다.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From A to B. A를 B로 변화시켰다. 자, 민물을 소금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동시에 뭐 하면서 그 생태계를 영원히 바꿔 놓으면서. 됐죠?